자, 도심이 아닙니다. 시골입니다. 그냥 시골이 아니라 막 개발한 외곽들 있죠. 뭐 공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전원주택을 개발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바둑판처럼 잘라놓고 여기 도로를 이렇게 내놓죠. 그리고 이렇게 뭐 택지라고 할게요. 1, 2, 3, 4, 5, 6, 7. 이거는 지목상 도로든 현황이 도로든 도로긴 도로입니다. 이 사람들이 통과해야 되니까. 여기 이제 분양을 하려다가 잘못된 도로다, 이렇게 지역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렇다면 이 1번부터 6번지까지 이 도로가 없으면 통행이 안 된다면 아마 그 7번지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. 자,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어떤 지역, 이제 7번을 갖고 이 6필지를 다 휘두르기 시작하니까 어떤 지역에는 이걸 토목을 할 때 이거는 공도화 시킨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. 제일 편한 건 이거죠. 이 관공서에서,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제일 편한 건 그거 나한테 기부채납해. 평생 도로로 쓸 거니까. 근데 사실 기부채납한다고 이런 조그만 도로는 받아주지도 않아요. 근데 나중에 이제 혀가 내주고 나니까 얘 때문에 동의를 안 해줘갖고 건물 못 짓는 데는 이런 자꾸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100% 시군구가 그런 게 아닙니다. 어떤 시군구는 그래, 그럼 좋은 아이디어를 해보자. 건축법상 도로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관리하자. 개인 땅이라도.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에 등재가 돼 있다면 이건 공도화 돼버린 거예요, 그냥. 근데 그 전이라면 이건 그냥 완전 개인 사도예요. 지금 지식적으로는 뭐 사도법 사도 별 이제 도로법이 있지만 아주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거 갖고 있으면 6필지 다 허가 못 내. 그렇다면 6필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필지라면 여러분 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. 자, 주의사항, 이런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잖아요. 그러면은 땅이 너무 못생겼다는 거지. 뭐 예를 들어 폭은 6m고 길이는 100m 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땅을 눈으로 보실 거예요. 하지만 그 나중에 얘기, 즉 내 도로를, 즉 내 땅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요 동네가 다 허가를 못 낸다면 나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부동산을 사는 거고, 이게 공도화 돼버려서 건축법상 도로여서 도로대장에 등재돼서 기타 이유로 내 동의 없이도 다 허가를 낼 수 있다면 나는 그냥 공적인 거를 산 것뿐입니다. 물론 이런 것들은 지료 청구 같은 건 가능하나 크게 수익 내지 못할 거예요. 왜? 지료 중에 가장 싼 게 도로의 지료니까. 자, 그래서 이 1번지를 팔 때 뒷이야기가 없으려고 이 7번지에 지분을 같이 주죠.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면 33평형 사면 25평이지 않습니까? 실평수. 거기에 이제 공용면적이 들어가는 것처럼 얘도 이제 공용면적 6분의 1로 나눠서 1번지에 줘버리죠. 그래서 정상적으로 분양된 데는 이 7번지가 6분의 1로 다 지분으로 쪼개 갖고 있죠. 나중에 이 사람이 팔 때도 그렇게 팔고. 자, 그런데 경매 물건은 이런 준공이 덜 나거나 안 나거나 아니면 도로대장이나 건축법상 도로에 등재 안 낸 도로들이 은근 자주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일반 매매에는 정상적으로 포장해서 나와야 되니까 이런 게 나올 리가 없겠죠. 일반 매매 시장에 갔는데 난 7번지 같은 남들이 다 동의받아야 되는 그런 땅을 한번 사고 싶어요. 평생 가도 아마 못 살 겁니다. 하지만 경매에는 이런 물건이 나오기에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